사막에서 배수진. 사막에 산마귀가 아이치 산막 지났고, 피날레. 자, 피날레. 거슬러 오기, 오르기. 더운 시간 정신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다. 누군가 이때까지 내 인생을 지켜봤다면 뭐라고 평가했을까? 가난한 집에서 머리 나쁘고 못생기게 태어난 한 소년의 비극적인, 삶일까? 그렇게도 볼수 있겠다. 하지만 난 그런 출발점에서조차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려고 했고, 하나하나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스킬들을 획득했다. 큰 고통이 생길 때에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다른 성장을 위해서 재료로 삼으려고 애썼다.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독서와 글쓰기밖에 할수 없었지만은, 그렇게 접한 사람들의 스토리와 전투담은 나에게 큰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이제까지 나의 이야기를 길게 들려준 이유다. 30살에 병든 몸으로 제대한 나는 무일푼의 백수였다. 그러나 여러 싸움을 거치면서 획득한 경험치와 스킬들을 이미 갖고 있었다. 이제 나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최적의 공략법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다. 신이 보낸 시련들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에 그걸 밟고 더 크게 올라서는 역행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국리를 거듭하면 늘 공략법이 있기 마련이고, 공통의 시간을 거칠수록 내 그릇은 커지고 있었다. 제대 6개월 뒤에 몸이 거의 나아갈 무렵, 나는 자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고? 여기서부터는 많은 이들이 아는 대로 31.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매월 5천만 원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했다. 32. 이상은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33. 한달 순수익이 8천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자청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6개월 만에 16만 구독자를 만들고 은퇴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해외에 나가 있었고, 꿈에 그리던 스포츠들을 시작해서 트로피를 쌓기 시작했다. 34. 그동안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수익의 시너지가 나기 시작했다.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뽑기 시작했다. 35.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130여 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상한 마케팅. 35.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아트라상, 푸드프 등의 메인 회사를 비롯해서 총 6개의 사업과 4개의 지분 투자 사업이 자동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로 인해서 보유한 수십억의 자산은 이로 인해서 보유한 수십억의 자산의 20%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후에는 욕망의 북카페, 위스키바, 인피니 등을 만들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 자아실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그 무엇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토록 나를 괴롭혀왔던 공부, 돈, 외모의 세계의 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종종 사람들은 나에게 행복하자고 물는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대답이 있다. 제 조건에서 불행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요? 정말 행복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네요.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까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왜 나의 옛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당신에게 무의식의 견제를 내고 싶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나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 나는 영원히 200만 원 이상 버는 일이 없을 거야. 평생 공장에서 150만 원 벌면서 원룸에 박혀 게임하며 살 거야. 하지만 성인이 되고 평생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신념이 깨지기 시작했다. 감정이입을 하면서 자유성가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그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하곤 했다. 그리고 나도 혹시나 이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닐까? 나 같은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 방법이 있잖아. 라는 생각이 점차 들었다.
그 전까지 나의 무의식은 정말, 정말 열등한 인간이야. 외모, 공부, 돈, 어떤 것도 절대 평균치에 도달할 수 없으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했다. 무의식의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에 나의 옛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과거의 나처럼 다른 세상의 이야기 혹은 어차피 금수저이거나 천지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책을 덮어버렸을지 모른다. 내 이야기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무의식의 균열을 내는데 성공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책을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꼭 무의식의 균열이라는 개념만큼은 기억했으면 한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라가 보자. 자유를 얻으러 갈 시간이다. 자유를 얻으러 갈 시간이다. 해보자. 신이 망가뜨리고 싶은 인간이 있으면 신은 먼저 그가 잘될 사람이라고 죽여 세운다. 역행자, 자의식 해체. 잘될 사람이다. 망가뜨릴 사람은 먼저 잘될 사람이라고 지켜 세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자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어도, 방법을 떠먹여줘도 소용이 없다. 대다수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방어기제로 일생일대의 정보를 쳐낸다. 나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신에게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당신의 방어기제는 내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모두 물리칠 것이다. 자의식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발전도 할수 없다. 대다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부터 남탓만 하며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성공한 친구가 정보를 줘도 잘난 척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하며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다. 정보를 듣는 데는 10분만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 자의식은 본인이나 보다 훨씬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의 정보를 밀어낸다. 경제적 자유로 이르는 책을 권해도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핑계를 대며 밀어낸다. 본인이 독해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걸 자의식은 방어한다. 책 읽기는 길어야 이세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한글의 책으로 완전히 인생이 변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자아가 약간이라도 손상될까봐 온갖 변명을 대한다. 돈을 버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앞에서 가르쳐줘도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알려줘도 돼요. 겸손하게 답한다. 누구보다 돈을 원하고 돈 때문에 인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때로는 돈 앞에서 치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하지만 의식은 본인이 이런 모순된 사고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의식을 꼭두각시 줄이에 놓는다. 이 끈을 잘라내야만 자유로운 전진할 수 있다.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심리이겠지만 자유로 가는 거의 모든 길목에서 사람들을 방해한다. 이번 챕터에서는 역행자 거의 7단계 모델 중에서 첫 번째, 자의식 해체하기를 알아볼 것이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치수는 천재 과학자 만들어낸 인간형 로봇이다. 외모는 진짜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자아를 성찰하기도 한다.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면 지혜를 발휘해 문제를 풀어나가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지수는 당연히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고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는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만다. 자기가 똑같이 생긴 수많은 로봇과 로봇 개발자의 컴퓨터를 보게 된 것이다. 컴퓨터에 이런 플랜이 쓰여 있었다. 모든 로봇 지능은 선지능을 갖도록 설계한다. 모든 로봇은 문제를 만들면 고통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면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한다. 이런 기억들이 쌓여서 점차 자아를 갖도록 설계한다. 지수는 설계 불행을 보고 충격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마음이 진정되고, 그래, 나는 거기서 누워있던 다른 로봇과는 달리 나는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 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진화하는 인격체라고. 그러나 지수보다 뭐 어쨌든 다른 훈련이 더 있었다.
만약에 로봇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경우에 난너 특별해라고 느끼도록 설계한다. 자아가 붕괴되지 않더라. 인간도 취소와 다름없다. 유전자가 정해놓은 본성과 환경에 지배받는다. 동시에 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하도록 자의식도 탑재한다. 이러한 초기 조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신은 사람에게 수많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지만 자의식의 방해를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다. 난 돈이 없어도 행복해라고 끊임없이 자위하지만 항상 어떻게 돈을 벌지 걱정하며 자신을 고용한 윗사람이 능력에 맞는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욕하며 밥을 사 먹을 때마다 가격을 보면서 걱정을 한다. 인정해라. 그래야 다음부터 발전이 일어난다. 자의식에 대한 실제 사례를 얘기해 보겠다. 내가 진행하는 주요 사업은 심리 상담, 전자책 발간, 마케팅 등이다. 재회 상담이라는 아이템으로 처음 창업해서 이 분야에서 10년째 국내 1위를 하고 있다. 주로 고객이 여성이었으므로 여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실제로 연애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어떤 상처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상처가 두려워서 만남 자체를 피해버린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자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정작 지나친 자의식이 사랑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원했던 남자보다도 훨씬 못한 남자를 만난다. 왜 그럴까? 너무 철벽을 쳐서 그렇다. 사랑받고 싶으면서 혹시 잘못된 연애를 할까봐 자꾸만 상대를 밀어낸다. 그러면 멀쩡한 남자들부터 떨어져 나간다. 마지막까지 비상식적으로 대시하는 남자는 결국 성격 파탄자, 무매력남, 속셈을 숨기고 있는 바람둥이 혼이다. 여성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 남자와 연애를 시작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의식이 강하니 이 연애에 마저 잘될 리가 없다. 수준 떨어지는 남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나면 결국 이별 통보를 한다. 악순환을 하는 사이클이 완성된다. 이 여성은 역시 남자는 다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이들에게도 마음 열기가 어려워진다. 입장은 바뀔 뿐 남자 또한 동일하다. 이들은 왜 연애에 실패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이다. 별로 경험도 없으면서 마음속에는 판타지와 자기만의 룰로 가득 차 있다. 연애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심과 자원을 주고받는 일인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 소중한 이들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받아주는 데에서 틀었다. 옷자락을 적시지 않고 물놀이를 할수 없듯이 자아의 좁음의 상처도 입지 않으면서 연애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상처 입지 않는 것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람 보는 눈도 이 없고 남자 심리도 모른다. 나쁜 남자만 자꾸 꼬이고 연애는 매번 산으로 가는데 이유를 몰라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다 재회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들은 상담할 때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하나같이 쿨한 척, 상대에게 미련이 없는 척 행동한다. 이별을 통보한 상대와 다시 만나고 싶어 재회 상담까지 하는 상황이 이미 자의식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 상담 내용도 비슷하다.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모두 그놈이 나쁜 놈이었다고 말한다. 물론 그런 연애도 있겠지만 연애사 대부분은 쌍방과실이다. 이런 과도한 자의식은 상담 이후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수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 사람은 진짜 쓰레기거든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상대와 다시 만나고 싶지만 이를 인정하면 자의식이 상처받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요. 라는 말.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복수는 하되 다시 안 만나도 상관없다는 말이시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상대는 크게 당황하며 횡설수설하다가 완전히 그친 건좀 그렇고 상대가 매달리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라고 한다. 내가 상담한 실제 사례 중에서 하나인 이 여성은 자의식 때문에 30살까지 모든 연애의 기회를 놓쳐왔다. 그나마 자신에게 모든 걸 갖다 바치는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서툴기 때문에 관계를 망쳐버린다.
연애 잘하는 법이라는 글을 접할 때마다 이런 건 한심한 여자들이나 보는 것이라며 생각하고 지식을 회피한다. 스스로 관계를 마쳤음에도 남탓만 한다. 그리고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하며 그 남자도 만나지 않는다. 무의식은 누구보다도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만 회피를 반복한다. 대다수의 사람이 돈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그토록 원하지만 꼭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한다. 돈에 대한 지식이 눈앞에 있더라도 이건 천박한 사람들이나 보는 거야 라며 회피한다. 과잉 자의식으로 기회를 놓친다. 회피만 반복한다. 회피만 반복한다.